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 금계국 꽃을 이곳저곳에 심어 놓았더니 나무 전지해 주면서 싹둑싹둑 여기도 싹둑싹둑 여기도 싹둑싹둑 와 여기도 싹둑싹둑 다 잘려버렸다. 나는 심어놓고 우리 신랑은 잘라버리기 선수다. 여보 그렇게 하는 거야 전지를? 와 신기하다. 쭉쭉쭉쭉쭉쭉 여보 거기 맨 꼭대기는 하나 남겨놓으세요. 어머 찔렀다. 하나 포미로 남겨놔야지 되는데 싹둑 잘라버렸대. 영상 찍고요. 요 꽃이 금계국 꽃이랍니다. 엄청도 많이 심어놨어요. 오늘은 여기 나무들 전지해주는데요. 전지한 흔적도 있고요. 바닥에 쫙 깔렸습니다. 곳곳에 금계국 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우리 고추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고추 450개 중에 여기에도 100개를 심어놨습니다. 그랬더니 잘 자라고 이제 방아다리 고추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와 날씨는 비가 올 것처럼 꾸리꾸리꾸리 한데요. 어라이 이쪽에도 금계국 다 잘라버렸습니다. 캐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랬습니다. 이쪽에 다 그랬네. 한 바퀴 삥 돌겠습니다. 여기 전지 다 오늘 해줬습니다. 전지 해주니까 예쁘긴 예쁩니다. 이쪽에 비트 심어놨더니 비트는 싹이 제일 잘 나는 것 같아요. 돼지감자는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요. 와 전지해주니까 나무들은 예쁘긴 예쁩니다. 요거 다 싹둑싹둑 다 여기 전지해준 자국들이랍니다. 항상 나무는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 이쁘게 자라나 봅니다. 영상 끝! 찍으면서 다 흔적 영상 찍어야지 오늘 날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영상 찍었습니다. 노란 아이리스 꽃은 아직도 예쁘게 피어있답니다. 나비들이 멍 날려다닙니다. 노랑나비, 호랑나비. 영상 끝!